안녕하세요, 레이팀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4대륙 선수권 대회가 시작되는데요. 남싱 4대륙 프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회는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개최됩니다. 개최지는 한국보다 16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기가 새벽과 아침에 몰려 있어요. 그러면 각 경기의 시간을 알려드릴까요? 대회의 시작은 여싱과 남싱 쇼트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알려드리면 2월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금요일 새벽 4시 30분부터 7시 53분까지 여싱을, 오전 10시 45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남싱 경기로 4대륙 대회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이 1차에는 한국 시간 2월 11일 토요일 새벽 3시 40분부터 5시 20분까지 페어 쇼트를, 오전 6시 35분부터 8시 50분까지 아이스댄스 리듬댄스를 하고, 이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여싱 프리 경기가 치러집니다. 3일차에는 한국 시간인 2월 12일 일요일 오전 6시 55분부터 8시 50분까지 페어 프리를 하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1시 55분까지 남싱 프리 경기가 치러져요. 마지막 경기는 2월 13일 월요일 새벽 5시 15분부터 오전 7시 47분까지 아이스댄스 프리댄스로 끝이 나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달라무대로 4대륙 선수권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 이제 지난 영상에 이어서 여싱 엔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싱 역시 한국, 일본, 미국 선수들이 치열한 포디움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본에서는 내셔널에서 포디움에 들지 못했으나 국제 커리어로 이번 대회에 배정받은 와타나베 에린카 선수와 첫 시니어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요시다 하나, 그리고 치바모네 선수가 출전합니다. 한국은 랭킹 대회 2위를 차지하며 이번 시즌 계속해서 클린 스윙을 보여주는 김채연 선수와 3위에 오른 이혜인 선수가 출전하고, 랭킹 대회에서 우승했으나 주니어 나이이기 때문에 출전하지 못하는 신지아 선수를 대신해서 5위인 김예림 선수가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선수들을 알아볼까요? 내셔널에서 1위, 2위, 3위 한 선수를 세계 선수권과 4대륙 선수권에 모두 배정했어요. 이번 대회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인 이사 모레비토를 비롯해 파워풀한 스케이팅을 구사하는 앰버 글렌과 부상을 딛고 다시 돌아온 브래디 테넬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이제 올 시즌 베스트를 기준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상위권 선수들의 점프 요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각 선수들의 장점과 리스크에 대한 설명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로만 생각해 주세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Thank you.
여싱은 시즌 후반이 되면 승리와 점수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은 올림픽 다음이라 그런지 시즌 후반인데도 다수의 선수들이 컨시가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순위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